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죄 없는 마누라 집 밟다가 천벌 받고 지 인생 박살나게 생긴 거지 같은 남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꼬시다. 제목, 나보다 좀 더 많이 번다고 사람 대놓고 무시하던 남편놈 인과응보야. 결국 천벌 받고 피똥을 싸는구만. 그래, 벌 받는 김에 이것도 받아라 이 자식아. 이혼이야. 원지, 돈 관리 각자 하자던 남편놈이 수술비를 달라고 합니다. 없어 이 새끼야.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라 굳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제 주변 사람이 알아보면 쪽팔리니까 대충 두리뭉실하게 쓰겠습니다. 죄송해요. 일단 저희는 연애 2년 반, 결혼 3년 차 부부고요. 아이는 없습니다. 또 저는 지방 공무원이고 남편은 일반 사기업에 다녀요. 그래서 월급, 이 인간이 저보다 두 배 정도 벌죠. 네, 근데 이 자식이 이걸로 사람을 무시하고... 사실요, 연애부터 결혼까지는 정말 평탄했습니다. 이 인간 회사에서 사택이 때를 맞춰 나와줬고, 그 외에 혼수나 부수적인 것들도 마찬가지, 둘 다 비슷하게 진짜 아무런 마찰 없이 준비를 했죠.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인간이 저한테 그럽니다.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버는 수입이 달라. 아무리 부부라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다. 지출 내역까지 공유하는 건 숨이 막힌다고. 아, 물론 숨 막히겠죠. 일주일 중 절반을 친구들과 당구장 술 마시고 거기다 매일 두 갑씩 담배를 피워대니 이런 남편에게 잔소리만 할 남자, 아니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? 분노하죠, 분노. 그렇잖아. 특히 본인 용돈 60만원에서 담배값만 2-30 나가니까 뭐 집단엔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. 여하튼 이런 소리를 하더니 요즘은 생활비 각출하는 부부가 훨씬 더 많어! 라며 생활비 각출,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가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. 하,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. 그동안 내가 돈을 어디 썼는지 다 보여줬는데 항상 본인만 손해를 본다며 징징거리던 거지 같은 놈. 같이 장보러 가서 제가 뭐 하나 사면 아니씨 그걸 왜 사! 이러면서 딴지만 걸던 개자식. 그러면서 지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때려박으면서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런 것도 못 사냐? 이러면서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던 남편놈이 내 얼굴 마스크백 하나만 사도 지랄을 하던 이놈이 어느 날 공용 통장 제가 관리하던 거예요. 여기 들어있는 돈으로 200만원짜리 무선 자동차를 사왔네요. 참고로 이 인간 기본 용돈 월 60, 거기다 기름값은 따로 쓰는데 저는 월 용돈 30에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. 그래도 그땐 저도 참 멍청했던 게 남자는 사회생활하면서 후배한테 돈 쓸 일도 많고 아니 그냥 저보다 더 많이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왜? 어쨌든 나보다 잘 버는 건 사실이니까. 여하튼 아내인 제가 돈 관리를 하면서 몇 년 뒤에 여기 사택 말고 제대로 된 우리 집 가질 생각에 설레였고 아울렛 가서 예쁘고 마음에 드는 옷이 보여도 일부러 몇 바퀴 더 돌아 좀 더 싼 거 사면서 우리 부부 더 안정되고 좋은 환경 갖춰서 아이도 낳아 키우길 원했는데 그지 같은 놈. 그랬는데 이 망할 남편이란 놈이 요즘은 연애나 결혼이나 다들 따로 쓴다고. 내가 너보다 배를 버는데 왜 똑같이 내야 하는 거야? 부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나랑 비슷하게 벌어야지!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? 이러더니 술 처먹고 와가지고 벼룩시장, 교차로, 신문 이런 걸 들고 와서 자기 일하는 시간까지 일을 하라던 놈입니다.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이구, 그게 일이냐? 이러면서 사람 비꼬고 또 어떤 날은 술에 쩔어서 온 동네 떠나가라 욕하고 그 다음 날 제가 제발 적당히 좀 하자 이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아? 오죽하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인데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 내가. 네가 뭘 알아 네가? 어? 라고 소리치던 이 망할 놈. 특히 제가 관리하던 거 그걸 반대하면서 처음엔 설득을 하나 싶더니 나중엔 막말에 시비에 거기다 돈도 못 버는 게 이러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.
정말 그랬습니다. 내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개무시를 당했던 적이 과연 있었던가? 하물며 잘 모르는 남도 아닌 세상에서 내 부모님 다음으로 가깝다는 이 인간이 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다 못해 밟아버리니까 결국 못 보는 게 죄다 싶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생활비 각출했고 그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며 살았어요. 솔직히 그래요. 처음엔 사람 속이 아니었습니다. 그냥 내가 이 새끼랑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. 그리고 시댁의 경우 저희들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평소처럼 며느리의 기본 도리를 기대하는 눈치였고요. 하지만 남편 놈은 지 인생 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 또 너무 억울하고 해서 집안일은 물론이고 시댁까지 모조리 손을 떼버렸죠. 그저 아주 가끔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게 고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명절의 경우 그냥 저 혼자 저희 친정으로 갔죠. 아 물론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. 그런데요 이게요. 그 전과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대가 화를 내긴 하는데 나는 살짝 무미건조하달까?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자체 도장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. 해서 빨래도 마찬가지. 아무리 거지 같아도 세탁기 정도는 제가 같이 돌려줬거든요.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랬습니다. 이 인간이 입었던 옷, 술, 담배 찌든 냄새는 물론이고 거꾸로 뒤집힌 양말 꼬라지를 보니까 해주기 싫은 거야. 그래서 안 해줬죠. 그때부터. 청소도 마찬가지. 제가 사용하는 공간 딱 거기만 청소했어요. 또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. 오직 제 위주로만 신경 쓰고 사니까 집안 꼴 완전 개판이죠. 물론 남편 놈은 매일처럼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 자식이 지랄을 하든 말든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. 그러자 지도 좀 변하긴 변하더라고요. 뭐 술자리 점점 줄어들더니 자기 일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. 뭐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. 하지만 그렇게 하면 뭐하나 이미 정은 다 떨어졌는데.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인간이 간만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시비를 겁니다. 집안일은 물론이고 시댁과 관련해서 그 모든 걸 왜 똑바로 안 하냐 이러면서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냐? 어? 네 말 맞다나 공평하게 생활비 각출하고 사니까 너무 좋은데 어? 그리고 공평을 따지는데 집안일 시댁이 왜 나와? 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. 네 말처럼 모든 걸 공평하게, 응? 집안일도, 효도도, 노후 준비도 각자 알아서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손가락 하나 건들지 말자. 나중에 늙어가지고 은퇴한 후에 연금도 마찬가지야. 네 거, 내 거 구분해. 사실요, 제가요, 이때만 해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아무튼 딱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지랄발광 성질을 내다가 이 자식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요. 그리고 그날 새벽 전화가 울려서 받으니까 신랑 친구입니다. 지 친구.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. 아이고 재수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블라블라.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. 아니 그지 같은 놈이 지가 어디라고 나서 나서길 미친 거 아니야? 여하튼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문자에 카톡에 그야말로 세상 제일 가는 시향년이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. 그래서 그 뒤로 완전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. 이때부터는. 사실 그래요. 솔직히 이때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일단 서로가 겹치는 지인이 너무 많고 둘 다 직장 생활에 함에 있어 이혼이라는 게 좀 흠이 되니까 그냥 조용히 남처럼 각방 쓰면서 살았죠. 아이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완벽한 룸메이트 그랬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. 이 인간이 한 6개월 전이었나 제법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. 이게 직장에서 다친 거라 산재 처리를 하긴 했지만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또 화상이라 비급여 부분도 좀 있었고요. 게다가 이게 얼굴이랑 목 그리고 팔 부분까지 뱃살 띄어가지고 피부 이식을 했는데 흉이 엄청 커요. 뭐 상처야 이미 다 나았죠. 그런데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. 특히 얼굴이랑 목 여기 막 엉망이야. 그러다 보니 지도 최근에 성형 수술을 결심했나 본데요. 문제는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. 그리고 이 자식이 진짜로 돌아버린 건지 뭔지 대뜸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돈 달라고.
바로 거절했습니다. 야, 네 얼굴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. 내가 미쳤냐 돈을 주게? 딱 이랬는데 역대급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. 아우, 가뜩이나 찌그러져 못생겨진 얼굴이 더 흉측해. 아우, 그지같아. 그지같아. 그런 후에 시부모님들 번갈아가며 저한테 전화 때리고, 그리고 이 인간은 퇴근 후에 맨날 방콕하고 뭐 쪽팔려 그런 건지 뭔지 밖을 안 나가더라고요. 솔직히 너무 고소했습니다. 벌 받았다고 생각을 했죠. 아니 그리고 나보다 배는 더 많이 번다면서 그렇게 부심을 부리더니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나? 어디로 갔을까?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지하 끝까지 짓밟더니 그런 박봉쟁이, 공무원 나부랭이한테 돈을 부탁한다. 개가 웃겠네. 전날 내가 엉엉 울 땐 신경도 안 쓰던 개자식이 제발 얘기 좀 하자고 잡아도 매몰차게 뿌리친 후에 친구랑 술차 마시러 가던 이 망할 그지 같은 놈이 이제 와서 자기 도와달라며 쳐 달라붙으니까 더 역겹고, 세상에 이만한 인과응보가 없다니까요. 너무 좋아.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, 바로 어제였죠. 오후 9시에 갑자기 시누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. 쳐 울면서 말이죠. 지 신랑 얼굴이 저런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. 나는 네 신랑 얼굴이 저런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야. 이러면서 말이죠. 근데 말이에요. 저도 참 이상하죠. 시누이는 물론 남편 놈이 그렇게 달려드는데 화가 안 나요. 진짜 단 1도 생기지 않았습니다. 그냥 멍하고 이것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.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. 그냥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저 스스로도 마치 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. 그리고 알았죠. 나는 이 새끼랑 이미 완벽한 남이었구나 라는 걸 말이죠. 다시 말해 같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. 뭐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순 있겠으나 여기서 더 살아본들 계속 이런 그지 같은 일만 생기겠죠. 그래도 전에는 조용히 살기라도 했지. 그래서 참은 건데, 아우 이건 뭐 시누이까지 와가지고 지랄하는 거 보면 앞일이 뻔합니다. 귀찮아. 그러고 보면 참 저도요 옛날에 많이 울었는데 이 자식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속이 썩어버리고, 아니 썩다 못해 골마버리고 심장이 다 무너졌는데, 그랬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절대 아니었는데 저 두 연놈이 하는 말처럼 정말로 미친 건지 뭔지 자꾸 웃음이 나요. 너무 좋아. 아니 근데요,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년인가요? 여하튼 뭐 좀 귀찮긴 하지만 뭐 어쩌겠나요. 이제 이혼이나 해야지. 내일 할 거야. 댓글 1번 돈 안 주신 거 정말 잘 하신 겁니다. 에라이 그지 같은 놈. 사람 마음을 그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만. 어? 여하튼 개꼬시다. 쓰니 이참에 이혼하고 얼른 광명 찾으세요. 2번 말 그대로 마음이 완벽하게 식어버린 거네요. 그런데 이건 뭐 세상 누구라도 다 그랬을 겁니다. 그러니까 쓰니 남의 눈치 1도 보지 말고 이혼하세요. 그나저나 쓰니 남편 벌 받는 김에 이혼 서류도 받아보고, 이야 복 터졌네 복 터졌어. 3번 아이고 어디서 이런 꼬신내가 나나 했더니 여기였구만. 에이그 돈도 없고 얼굴도 박살났고 거기다 이제 이혼남이요. 진짜 끝장이네 끝장. 4번 와 남편놈 너무 찌질하다 진짜. 거기다 시누이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, 아니 지들이 뭔데 나서 나서길 그지같은 것들. 5번 아휴 짜스가 차라리 그냥 빌지. 끝까지 존심만 세우고 게다가 지 누나까지 소환하는 초악수를 두는구만. 에휴. 이러니까 네가 이혼당하는 거야 이 등신같은 놈아. 꼬시다. 야, 보통 그러잖아. 저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뭐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을 못하는 게 인지상정인데, 확실히 그지 같은 것들은 뭔가 개념이 다른가 봅니다. 아무튼 축하해요. 얼른 이혼하세요. 감사합니다.